안녕하세요, 당남입니다. 오늘은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라디오헤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라디오헤드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앨범도 많이 모으고 정말 많이 들었던 밴드인데, 정말 추억이 많은 밴드입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라디오헤드라든지 브리티시 록 이런 거에 굉장히 빠져 있었고, 아직도 들으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라디오헤드 밴드를 야마돌게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라디오헤드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좀 처음부터 어그로를 좀 끌려고 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옛날 그 라디오헤드 뽕에 이 취했을 때 팬으로서 들으면 그 야마 뒤지게 도는 그런 떡밥들이 있었거든요. 자의식 과잉이기도 하고, 이거는 중2병 시절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털어보려고 하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공감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린 그때 잠깐 미쳤었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느낌이다. 투머치로 얘기를 하자면, 고향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라디오헤드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음악에 조예가 깊고, 제가 약간 메탈 쪽이었다면 그 친구는 브리티시 록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쪽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라디오헤드는 공통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저도 그 친구 덕분에 뭐 트래비스라든지 스타세일러 이런 것도 많이 들으면서 추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투머치로 얘기를 하자면 조금 중요한데, 왜냐면 뽕을 맞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젊은 시절에 이 뽕 맞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락 4대주의자였거든요, 제가 고백을 하자면. 지금은 아닙니다만, 이 누구나 이 중2병 때는 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결혼도 하고 뭐 잘 살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라디오헤드를 정말 좋아했고, 또 머리가 뒤지게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은 뭐 공기업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근데 저랑 음악 코드가 맞아가지고 친했는데, 어느 정도로 머리가 좋냐면은 키보드 IQ가 높다 뭐 이런 괴소문까지 돌았는데, 뭐 멘사 회원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때는 당시에는 저 양반 한 따까리 하는구만 이러고 뭐 말았는데, 어쩌다 이 같은 고등학교라, 저도 당시에는 이 공부를 원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사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반이 되었는데, 여기는 애들이 다 공부를 존나 잘하는 겁니다. 대가리가 다 좋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 좆밥이 됐죠.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머리가 참 좋아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뭐 성적이 엄청 잘 나오고, 아무튼 그때 저는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 안 된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지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이 락을 좋아하는구만 이러면서 괜히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뭐 중2병 한창 도질 시기에 이 친구들끼리 이런 감성 공유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뭐 IQ가 뒤지게 높은 건 사실 팩트고, 당시에 5개 국어를 했습니다. 남들 수능 공부 같은 거 할 때 얘는 막 라틴어 공부 막 이런 거, 막 고서적 이런 거 막 보고 있으니까 막 별희한하다 막 이런 게 있었죠. 아무튼 이 넘사다, 우사인 볼트 존나 빠르듯이 그런 게 있다. 라틴어 고서적을 탐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변인들을 기만하면서 안타까리 했죠. 그 시기에 접한 음악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라디오헤드를 그 친구랑 결이 맞아가지고 따라잡혔는데, 요즘은 뭐 케이팝이 워낙에 사운드도 좋고 진짜 지금 들으면 완전 뭐 때깔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 경험입니다만 솔직히 사대주의자적인 마인드가 있었죠. 요즘 뭐 대중가요 나오면 동등합니다 하면서 이 현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아무튼 사춘기 때는 이 에고가 아주 그 강하게 발현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 뭐 삼타까리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 미물이다, 이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 아무튼 그 전에 질풍노도의 시기 때는 살짝 그 락 4대주의자 상태일 때 라디오헤드 팬들이 들으면 야마 도울 수 있는 기억이 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디오헤드를 좋아하면은 일단은 어릴 때는 힙스터 뽕에 뒤지게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 돌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미 다들 짐작을 뭐 하셨을 겁니다. 라디오헤드 최고의 명곡은 크립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이 야마 돌면서 이 핫따까리 하는데, 또 한 방 날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라는 노래를 들어봤는데, 이상한데? 나는 크립이 좋아 이러면서 라디오헤드 팬들은 부들부들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라디오헤드 팬들을 야마 돌게 하려면은 라디오헤드 최고의 명곡은 크립인 것 같다,
다른 곡들 들을 필요도 없다. 뭐 별로 내 취향은 아닌 것 같고 크립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100% 야마도입니다. 이거는 국룰입니다. 제가 볼 때. 혹시라도 이 크립만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라디오헤드가 물론 크립도 엄청나게 좋은 곡입니다. 크립만 얘기하기엔 아까운 밴드죠. 존내리 깊은 음악 세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도 이제 크립인데 라디오헤드라는 게 약간 뭔가 아싸 감성, 요즘 유행하는 그 아싸 감성의 시초일 수 있습니다. 이 소외된 사람들의 음악이었는데 그런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음악이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크립만의 감성이 있습니다. 테마가 이거는 이상형의 여성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 족밥의 슬픔, 이게 메인 테마입니다. 폭발시키는 디스토션 걸린 기타와 함께 폭발하는 거죠, 이거에. 크립을 간지나는 그런 존 내리 잘생기고 뭐 인기 많은 사람이 커버를 하는 엄청난 가창력과 실력으로 커버를 하면서 애드립을 넣으면서 존 내리 잘 부르면서 이제 여성분들의 그 환호성과 인기를 폭발적으로 톰 요크 제외하고 이게 얻게 되면 이게 살짝 이 야마가 돌게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심리냐면은 요즘 보니까 무슨 뭐 아싸 브이로그라는 게 되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고백을 5번 받아본 저는 아싸입니다 이러는데 진짜 이거는 미남 미녀분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아싸입니다 하면서 기만을 하는데 진짜 아싸분들은 개분노하는 거죠. 아싸 감성마저 빼앗아 가는 것이냐, 그런 거랑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 라디오헤드 팬들은 가슴 한 구석에 이 크립의 감성이 있거든요. 크립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개미친 눈물 줄줄 흘리는 우중충한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존나게 테크니컬하고 이 잘 부르면은 최고의 커버다 이러면서 살짝 이거는 야마 도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라디오헤드에 미쳤을 때는 라디오헤드의 라이벌은 뮤즈다 이러면 큰일 났었거든요. 저 이때는 톰 요크 형님이랑 이 뮤즈의 매튜 벨라미를 비교해버리면 이 전쟁 나는 거죠. 역시 이 뮤즈가 개간지다. 매튜 벨라미 봐라. 저 기타도 깔쌈하게 치고 저거 고음도 더 잘 올라오고 간지 폭발한다. 뮤즈가 라이벌인데 내가 볼 때 뮤즈가 한 수 위일지도 모른다 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은 라디오헤드 팬들은 야마가 좀 도는 거죠. 요즘은 인간의 다양성 인정합니다. 허허 이러면서 뭐 뮤즈도 정말 좋은 밴드죠. 허허 이러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극대노를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이 나의 라디오헤드를 이 뮤즈에 갖다 대느냐 이런 오그라드는 심리가 있었다. 라디오헤드는 브리팝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밴드죠 사실. 근데 이 라디오헤드 브리팝이라고 하면서 콜드플레이, 스타세일러, 뭐 트래비스, 스웨이드 같이 막 끼워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뮤즈랑 비교하고 이러면은 뭐 야마가 도는 양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포용력이 넓어지고 철이 들지만은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감수성이 아주 풍부할 때 취향이 결정되죠. 그때 이 라디오헤드 이런 거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뭔가 이 문화 자체가 좀 대중가요고 락이고 힙합이고 다 동등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의 우월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이 당시에는 파가 굉장히 많이 갈렸습니다. 고음병자들은 이 고음이 최고라고 난리치고 엑스제팬 빠들은 엑스제팬이 최고라고 난리치고 H.O.T 뭐 재키 뭐 이런 거 듣는 사람들은 아이돌이 최고다, 우리 오빠가 최고다, 다른 건 다 족밥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다 각자가 이 내가 최고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게 음악의 우월함이 어딨고 그런 걸 부끄러워하면서 이 락 4대주의자면은 존나게 자의식 과잉이다 하면서 뒤지게 까이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메탈이나 락 4대주의자였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간신히 이 군대를 가가지고 그 저주에 풀리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게 저랑 제 친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머리가 뒤지게 좋은 그 친구조차도 라디오에도 이거는 우월하다, 이걸 이길 음악은 없는 것 같다, 모차르트 베토벤이랑 맞짱 떠도 된다 이런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뒤지게 빨아댔다. 근데 지금은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진심으로 모든 음악은 다 동등하고 각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철이 든 건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지금 좀 개똥철학 좀 씹으러 볼 텐데 좀 들어주십시오. 포용력이 처음부터 이 성인군자로 태어나지 않는 인상은 있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뭔가 인간의 고찰을 해봅니다. 까고 말해서 이 요즘 쿨병 도자 가지고 아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뭐든지 모든 가치가 동등하죠. 그것도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일종의
예술 작품도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티스트나 배우가 있다고 치면은 고통을 별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금수저라가지고 뭐 지맘대로 살았던 사람이 헝글리 정신과 인생의 슬픔과 고뇌, 고독 그런 거를 표현하는 작품을 내겠다 하면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흉내내기가 아닐까 하는데 살짝 넌센스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 건강의 중요함을 오지게 깨닫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아무튼 처음부터 너무 이 현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구라일 가능성은 없다. 새끼도 오히려 현자 코스프레 하는 자신의 뽕에 취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진짜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야마도는 방법이 있죠. 옛날에 락 괴담 루머가 있었습니다.